예, 내비에 연금술 사고요. 일단 동그리는 이 멀티박스 뒤에다 꼽는 겁니다. 이거 앞에서 꼽는 게 아니에요. 예? 뒤에다 꼽는 겁니다. 그리고 다 이제 USB로 영화 보던 거. 웬만한 건다 읽어드리더라고. 얘가 이 코덱을 뭐 별도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더라고. 웬만한 건다 읽어. 여기다가 USB로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여기다가 이제 이 음악은 듣지 마. 음악은 차량 내 스피커로 나오게 해야지. 여기서 스피커로 하면 안 되더라고. 여기 이제 메모리 카드는 이제 32가 기본 껴들어 있고요. 이거 눌러볼까요? 버튼 요거 한번 배꼽 누르면은 아무 반응을 안 하죠? 5초가 누르면은 꺼집니다. 5초가 누르면은 또 켜주고요. 이렇게 5초 누르면 꺼집니다. 근데 이 버튼이 또 이게 또 느낌이 좀 뭔가 어색해. 좀더 돌출됐으면 좋다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.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내비, 트립, 밀러링. 뭘 볼까?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시계도 나오고. 예. 좀 이게 좀 아쉬운 게이 거기 유저들은 주행하면서 누가 이렇게 보냐? 어? 누가 이렇게 봐. 이렇게 보지. 그쵸? 오,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. 은근히 간지나요. 예? 이 디자인도 상줘야 돼.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두운 분위기가 좀 있죠? 그거 좀 아쉽습니다. 좀 어두운 분위기가 좀 밝은 분위기를 만들지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. 볼까요? 여기. 스마트 서치. 와이파이 매니저. 여기서 이제. 내가 이제 가게 와이파이 있잖아. 그래서 와이파이로 이제 뭐 와이파이가 아니고 핸드폰 일단 핫스팟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연동시키니까 노랗게 S 링크가 노랗게 변했어요. 이제 내비로 진입해 봅시다. 그럼 뭐가 된다 이제? 얘가 이제 실시간 내비로 탈바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얘 봐봐. 여기도 봐봐. 바뀌었지? 원래 이게 파란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니, 원래는 파란불이 죽어있지. 죽었는데 파란불로 바뀌었잖아. 빅데이터. 응? 그리고 이제 라이브가 활성화됐습니다. 여기 이제, 요거 누르면 이제, 다시 이제, 누르면은 내비 화면으로 바뀌고, 다시 이제, 메인 화면, 그 다음에 이제 요 누르면 이제,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이제, 뭐, 응? 동대문, 역사 문화공원. 아니구나, 아니구나. 다시. 동대문. 이게 헷갈려, 이게. 이렇게 치면은 안 돼. 동대문 역사 문화 나오지.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떠버려. 배웁시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내 시작.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또 누르고 뭐 보이지? 최근 목적지? 뭐 이제 여기서 경로 관리 보이지? 예, 빅데이터 뜨지? 이러면서 이제 티맵만큼 빨라져요. 이걸 활성화를 모르고 동그리 안 낀다며 왜안 되냐, 실시간이. 뭔 개똥 싸는 소리야. 아, 닭대가리 같은 인간들. 실시간을 원하면 실시간 동그리를 끼고 실시간 내비를 사라고, 제발. 응? 핸드폰 데이터는 이제 만땅이 돼야겠지, 그치? 핸드폰 데이터가 만땅이 아니면은 안 된다. 핸드폰 데이터가 만땅일 때, 무제한일 때 쓰는 겁니다, 예. 됐고요. 이제 와서 이제 스톱하고 이제 와서 또 밀러링은 뭐냐? 그럼 이제 밀러링은 이제 됐잖아. 이제 밀러링은 뭐냐? 밀러링 누르고 안드로이드냐 아이폰이냐? 안드로이드 누르고 여기서 이제 응? 이 상태에서 핸드폰에서 이제 뭐 듀얼 스크린 또뭐 스마트 뷰 하면 뜨잖아. 이제 밀러링 뜨잖아. 응? LG나면 밀러링일 거야. 그리고 삼성 스마트 뷰 치면은 이게 떠.
뜨면 이제 클릭해주면 이게 쫙 읽어들면서 핸드폰이랑 같이 연동되면서 핸드폰의 화면이 그대로 떠요. 화면에 그대로 떠. 신기하지? 화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덮어놔서 그래. 비닐로라 새거니까 내비게이션 테스트는 다 해보고 이제 파는 거죠. 이제 여기 보면 와이파이에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. 빅데이터 실시간. 신기하지? 데이터 무제한일 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PS가 신호 없다는 거는 GPS 안테나 안 꼽아서 그런 거고. 2D, 3D 가능한데 내가 보기엔 3D가 좋아. 일하기 편해, 보기가. 이렇게 좀 더 세련되게 한번 해봤습니다.